안녕하세요. 이성근의 건강 마사지 8회입니다. 오늘은 그 때리게 찾아오는 더위와 함께 우리가 힘들어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 이 문제들을 다뤄볼까 합니다. 더우면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면 좀 더 스트레스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해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빨리 잊을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날려보내는가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안 좋은 일에 접했을 때, 또 어마어마하게 생각지 못했던 큰일에 부닥쳤을 때에는 가슴을 두드리거든요. 뭐 복장이 무너진다, 뭐 벨이 꼬인다, 뭐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아, 막 쓰라려, 그 본능적으로 두드리게 되고 아파하는 이 가슴, 바로 스트레스, 영어로 스트레스 하우스라고 하는 이 인맥 손상에 바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쌓이게 되는데요. 스트레스는 곧 집중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고 한 가지 생각을 골똘히 하게 되면 호흡을 단호흡으로 짧게 하게 되거든요. 가슴으로만, 즉 코로만 숨을 쉬면서 본인이 호흡하는 것 자체를 느끼지 못하게끔 횡경막을 팽망시켜가지고 딱 들어서 폐로만 짧은 호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게 되면 바로 여기에 어혈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 가슴의 부분은 우리의 갈비뼈가 12개, 24개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이 앞쪽에서 만나는 갈비뼈는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쇄골 바로 아로 안쪽에 들어가 있는 1번 갈비뼈는 잘 집히지 않지만 2번부터는 집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천돌이라는 바로 이 오목뼈, 목 아래 폐임 여기서부터 명치 끝이라고 하는 우리의 구미혈이 들어가는 바로 이 부분까지 7개의 갈비뼈가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세 번째로 엄벅 들어간 데서부터 세 번째로 가장 볼록 올라온 부분, 평소 사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이 많이 올라온 사람도 있고 적게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3번 복장뼈 각이라고 하죠. 이 3번을 기준으로 7개의 각, 그 볼록볼록볼록 올라온 혈자리가 있어요. 천돌부터 구미혈까지 있는 화계, 선기, 옥당, 자궁, 전중, 전중혈은 우리가 흔히 말하면 단전이라고도 하죠. 단전혈이라, 심장의 족꼭지 유두손상에서 중심으로 만나게 되는 이 부분, 우리가 이제 단전혈, 심포의 모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관할하게 되는데, 자, 중앙에 있는 종준손상을 따라서 하나씩 예. 자, 요 부분은 삼각으로 해줘야 됩니다. 삼각으로. 자, 먼저 중심으로 아래로 이렇게 파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하신 대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두 손으로. 두 손으로 하면 더 좋아요. 왜냐면 요 부분을 삼각으로 해야 하니까 먼저 중심으로 파주고 양옆에 쇄골이 시작되는 요 부분. 이렇게. 하나, 둘. 여기, 요거 해보면요. 오혈이 든 사람들은 딱딱딱딱해. 엄청 아프거든요. 이거 아프면 그만큼 스트레스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혈이 들었다는 걸 말해요. 얼굴 붓기까지 같이 가지고 있거나 어깨 결림, 목 통증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이 부분을 해주면 다 해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그리고 두 번째 볼로 올라온 부분, 엄벅 들어간 부분이 아니에요. 볼로 올라온 부분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에 3회씩 딱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저도 아프네요. 근데 제 얼굴빛이 좀 안 좋죠. 저도 피곤하고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자, 세 번째 복장뼈 각. 자, 요렇게. 뭔가 똑똑. 자, 안에 그 힘줄 같은 것이 딱딱딱딱 넘어서는 게 느껴지면 더 아파요. 근데 그 부분을 자극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픔이 심할수록 그만큼 본인이 필요한 상태고 스트레스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는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가슴이 답답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런데도 잠을 잘 수가 없고 자도 끝이 없게. 이거 다 수면 부족 현상이거든요. 이것까지도 해소할 수가 있어요. 자, 그 유두손상에서 중심이 오는 부분, 요거 단증혈 엄청나게 아픕니다. 엄청나게. 그러나 자, 이게 자유롭게 저처럼 이렇게 두드리고 뭐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스트레스 면역력이 높은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 혈은 다 심장과 관련된 거예요. 왜? 스트레스는 곧 심장을 의미한 거니까. 자, 여기를 이렇게
자,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 한 번에 다섯, 세 개 내지, 세 번 내지 다섯 번씩 3회를 3회 이상 진행해야 됩니다. 자, 저는 5회 3회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기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본인을 우리를 사랑합시다 하는 사랑의 의미로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하면 좋아요. 이렇게 자,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자 처음부터 이렇게 쭉 하트 모양으로 해서 내려가면 이건 잠자기 전에 바로 누운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잠도 잘 오고 자 누운 자 사무실에서도 좋고요. 운전 중에도 좋습니다. 한 손으로 자 이렇게 아래로 한 번씩 했죠. 자 그 다음에 자기 선턴 눈 내 선턴 눈을 가로 길이만큼 이렇게 처음에는 딱 붙어져야 했겠죠. 이렇게 가로 길이만큼 손톱 길이만큼 약간 벌려주면 돼요. 그러면 바로 갈비와 갈비 사이에 그 늑간신경 같은 게 늑막이 요 늑간신경이요. 갈비와 갈비 사이에 신경들이 요렇게 자 요 엄벅 들어가죠 여기 자 요렇게 자, 하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깥쪽으로 게 아니라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이렇게 모아주면서 오 엄청나게 사실 저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자, 중심선 하나 양쪽 손으로 요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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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다섯. 자,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자, 요게 저, 마지막 일곱 번째 갈비뼈가 나서 이렇게 갈라지는 여기까지. 자,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일월혈과 기문혈이 있는 요 8번과 9번 갈비뼈 사이 여기. 자, 여기를 해보세요. 요거 간과 비장을 좋게 하는 아주 좋은 효리입니다. 아파요. 아픕니다. 예. 자, 그만큼 늑간신경을 자극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이쯤 한 상태에서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뭔가 명치 끝에 딱 달려서 안타깝던 거가 확 트이는 감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이걸 느끼시면 제대로 한 거예요. 자, 나 근데 여기 다 했는데도 하나도 안 아파. 그만큼 웃음이 많고, 자기 하는 사업에서 손가락을 거두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면역력.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가. 우리 현대인들한테 가장 관건적인 문제잖아요. 자, 어디서나, 어느 때나,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거. 참 쉬운 건데, 우리가 늘 일상생활에서 배제하고 관심 없이 흘러보내는 거. 이거 조금만 매일 생활화해주고 아침과 자기 전 조금씩만 자기한테 3분에서 5분만 투자한다면 바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지게 되는 거. 자, 중요하시죠? 충분하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서 직진으로 쭉 올라오면 유두가 되겠죠? 유두 통과해서 쭉 올라오면 어디가 될까? 중부라는 혈이 돼요, 중부. 마지막으로, 요 중부라는 혈 여기 부분, 수상음표경에서 시작된 요 중부혈 바로 요거. 요 중부라는 혈이 바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인프샘이 있어요. 우리 몸에서 인프는 뭘까요? 노폐물을 날라내는 하수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맥과 종맥이 있고 인프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순환하는 이 인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인프가 얼만큼 작동하고 인프가 얼만큼 잘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바로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양쪽에 있는 인프 이렇게 저는 자신을 포개 안고 예, 이렇게 아 인프 예, 아주 좋습니다. 인프 자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여성들에게 참 좋습니다. 여성들에게도 남성들에게도 좋겠지만 여성들 정말 좋은 혈입니다. 예. 나중에 또 강의하겠지만 이게 이제 그 유선증을 진단하는 혈이기도 해요. 예. 이제 그 여성분들은 단 조심할 게 뭐냐면 생리 기간 때 이 인프샘 예, 너무 강하게 자극하시는 걸 피하시고요. 예, 되도록 가볍게 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은 시간 동안 얼마 안 남았어요. 변비에 가장 좋은 방법. 화장실에서 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북한에서 가장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방법인데 변비로 인해서 내가 혈압이 높다. 혈압이 고혈압 환자인데 변비 때문에 내가 화장실 가서 힘주면 바로 혈압. 그래서 화장실에서 혈압 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고 생기는 분들이. 그래서 변비에 가장 유용한 방법. 배 아프고 변이 잘 안 나오고 변을 조금 똘랑똘랑 떨어지면서 배가 막 무지개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손을 이렇게 하고 이 손가락 방법을 한 상태에서 바로 검지와 중지의 이 손가락 지각막을 자극해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저처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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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보세요. 처음에는 오른손으로 자기가 오른손 나 오른손재입니다. 오른손이니까 오른손으로 요 끝에서부터 이 가운데 막으로 하나 둘 이렇게 자국을 해주고요. 자, 두 번째로는 또 여기서부터 하나 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천천히 할게 볼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게 선이 원활하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좀 더 강자극을 강하게 자극을 줘서 변을 좀 쉽게 보고 싶을 때는 손가락을 긁어요 여기를 이렇게.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 예, 이 부분을 잘 자극을 주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얼만큼 자극이 잘 가는가에 따라서 변비가 아주 유용하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손톱으로 살살 긁. 심하게 긁으시면 아파요. 가볍게 싹 긁어주면 자극이 좀 될 대로 긁어주면 시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상하게도 변 뒤로 힘이 와요. 변이 쭉 빠져옵니다. 자, 동시에 호흡같이 아랫배 쪽으로 힘이 가게 배를 불커줬다가 힘껏 빨면서 제가 지금 변감이 오는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에 네 번째 손가락과 다섯 번째 손가락 요 사이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딱 들어와서 요렇게 쥐고 요렇게 요렇게 자극을 주면서 예, 이 속도 이 방법을 한다면 화장실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30분을 10분으로. 10분 보시는 분은 단 2, 3분만 해도 화장실에 정말 변 쾌감을 쾌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변비가 아니라 그 대장염에도 많이 씁니다. 이 부분은. 예. 그러니까 자, 손가락 한 마디 부분 요렇게 여기 들어가고 이 부분 이것만으로도 정말 효과가 좋아요.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해 보시면 바로 효과가 있음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슴 시원해지고 변비 해결하고. 도희와 함께 스트레치를 물리치고 하는 사업에서 손가락을 거두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성근이었습니다.